여자도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첫 매트. 정말 지금 오늘 첫 매트에서 컨텐츠 좋아요. 네. 조재진 선수의 또 때문에 중국 선수들이 좀 어려워했었어요. 네, 유럽 네. 선수들도 상당히 어려워하거든요. 네. 그거를 잘 기추가 되는 임종훈 선수. 네. 리그 준비한다고 더반 세계 선수권을 잠시 잊고 있었는데. 아, 예. 아시안 게임이 있죠. 네. 내년에 세계 선수권 대회 연이어서 중요한 경기들이 계속 우리 대튼 막강한 팀에서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특히나 또 복식에서는. 그렇죠. 자, 보세요. 퍼버스. 그리고 강타 마무리합니다. 입장에서는. 자,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김홍빈 문세현은 3승 1패. 나 리시브 본이 나올 수 있는 범실이라고 봅니다. 시도할 수 있다는 그럼요. 말씀이신 거죠? 네. 아, 이거 그 표정을 보고 알거든요. 네. 지금 나와서는 안 되는 문세현 선수였어요. 아, 천민이야. 돼요. 아, 호흡이 잘 맞아야 돼요. 네. 어머니가 어려운 거 살렸어요. 그리고 찬스를 놓치지. 야, 그러나. 자, 천민혁. 넷. 넷. 해줘야 돼요. 네. 잘했어요. 야, 그러나 천민혁의. 야, 좋아요. 김홍빈. 6대 10. 그러나 게임 포인트 조재준 천민혁. 아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렇습니다. 제천의 입장에서는 오늘 마냥 패하게 된다면 여전히 지금 자신감이 있어요. 예. 야, 임팩트를 줬을 텐데. 그렇죠. 서울이나 인천 같은 경우에는. 네, 맞죠. 아, 이거 사실상 조마조마해요. 그게 이제 경우의 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맞습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자, 투얼. 자, 그리고 높아요. 네. 그만큼 오늘 경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선수들 알게. 산청이 첫 경기에서 졌다는 것은 거기에 선수들이. 자, 지금 스코어 3대 4. 그래도 김홍빈 문세현이 잘 쫓아가고 있어요. 프로 플레이를 같이 해봤는데. 좋아요. 연속 종별 대회 단식 타이틀 수상자입니다. 네. 아, 여기서 제천은 치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상대 부담을 더 줘야 돼요. 네, 좋아요. 야, 좋네요.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죠. 자, 한 점을 더. 4대 9. 아, 시원해요. 김홍빈. 네. 산청의 입장에서는 세컨 게임은 뭐 사실상 준다라는 그런 기분이 피곤해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결정할 때는 빨리 결정. 세 번째 게임 시작이 됐습니다. 첫 득점. 천민혁이 테이블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야,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변화를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저런 범실이 오는 거예요. 박자도 달라집니다. 네. 아, 아, 좋아요. 좋은 움직임. 자, 서로 지금 상대는 첫 번째 매치에 매치업이에요. 아, 너무 잘 맞고 있어요. 그렇죠. 투홀입니다. 와. 네. 나 마음가짐은 플레이가 위축이 돼요. 예. 자, 됩니다. 여기에서. 예. 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 짧게 놓을 때도 코스를 잘 생각을 해야 되네요. 그렇죠. 예. 문세현은 만들어 내야 되는데요. 서브 득점. 네. 예. 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게임의 분위기를 찾아와야 되는데요. 아. 날카롭네. 천민혁 선수였습니다. 조재준의 서브. 야, 식사 선수뿐 아니라 오늘 상대하는 팀들에 대한 영상을 돌려보고 있었다고 말씀드렸. 4대 9로 뒤져 있는 두 번째 게임. 아, 뭐 매치 포인트가 되겠어요. 매치 포인트. 경기가 다 끝난 다음에 펼쳐져요. 그렇기 때문에.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